안녕하세요. 유 대표님. 밴쿠버에서 뵙네요. 반갑습니다. 1월 첫째 주는 이 밴쿠버 지역도 겨울방학 시즌입니다. 로봇 코딩 프로그램이라든지 뮤지컬 프로그램, 아트 프로그램과 같은 밴쿠버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후 3시에 학교 수업이 끝나고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죠? 학교를 마치고 나면 학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월, 수, 금, 영어, 수학 수업을 각각 90분씩 받게 되고요. 목요일 농구 수업을 받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캐나다 와서 무슨 공부냐 하시는데 몇 년 동안 공부 안 하고 놀고 이런 친구들 보셨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공부라는 게 한순간에 몰아쳐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말처럼 꾸준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인데요. 수학 과목 같은 경우는 진도에 지쳐지지 않도록 방과 후에 보살펴주고 있는 거고요. 영어 수업도 전문 선생님들과 함께 라이팅이라든지 리딩 수업을 해나감으로써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